안녕하십니까. 식품의약품안전청 임상영업과 나한성연구원입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인 개인 맞춤 약물 치료를 위해 진균감염치료제인 버리코나졸의 약물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. 버리코나졸을 동일 용량을 복용을 하면 대사 활성이 낮은 사람의 경우 간 독성, 심부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신중한 약물 투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. 이번 한국인 약물 유전인 확보는 개인 맞춤 약물을 위한 8번째 특허로서 약물 대사 효소, 수송체 등 약물 유전자 25종의 한국인 약물 유전형을 확보하였습니다. 식약청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버리코나졸의 약물 대사 효소 CRP2C19의 유전형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60% 정도가 버리코나졸의 약물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대사 유전형 및 중간 대사 유전형을 가진 사람은 정상 대사 유전형을 가진 사람을 비해 CRP2C19 효소의 활성이 낮아 정상인에 비해서 버리코나졸 용량을 4분의 1, 2분의 1 정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